배우 류화영이 웹드라마 손의 흔적에서 1인 3역을 맡아 화제입니다. 저는 배역이 세 가지나 됐는데요. 공대 여신이랑 또 아이돌 출신 걸그룹이랑 또 무당을 연기하게 된 화영입니다.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손의 흔적은 한 남자의 위험한 짝사랑을 그린 캠퍼스 로맨틱 스릴러인데요. 류화영의 다양한 연기 변신을 한 작품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작품입니다. 세 캐릭터가 모두 다 다르게 보이셨다면 저는 너무 감사한 거고요. 저도 우려했었던 게 세 캐릭터가 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까. 제일 어려웠던 캐릭터는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르여서 네. 미쳤다 생각하고 했습니다. 류화영은 무당 느낌으로 손의 흔적을 홍보하기도 했는데요. 오신다! 오신다! 2017년 웹드라마 손의 흔적이 지금 대박이네, 대박이야. 화영 씨가 무당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저는 지금 놀라셨어요. 놀래가지고. 류화영은 이번 작품에서 신재아와 연기 호흡을 맞춥니다. 제가 연기한 홍식이라는 친구는 평범한 친구인데 제 다른 사람의 문자를 엿볼 수 있는 어플을 갖게 되면서 180도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친구입니다. 청춘 시대라는 작품을 처음 봤었는데 저 친구 참 연기 되게 잘한다,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로 눈빛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아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. 류화영의 팔색조 매력과 신재아와의 호흡이 기대되는 웹드라마 손의 흔적은 내년 1월 공개될 예정입니다.